초능문법, 형용사, 형용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줬죠?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시라 했습니다. 어떤 시. 어떤 시가 사용된 문장.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하다 시가 사용된 문장들 쭉 봤고요. 이번에는 어떤 시가 사용된 문장들이에요. 자, 선생님이 수업할 때 어떤 시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어떤 시 사용법 두 가지.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비동사 뒤에 어떤 시 넣어서 뭐 만들어 쓴다, 어떻다 만들어 쓴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I am happy 이런 게 나는 어떻다,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어떻다 만드는 방법이 있다 했어요. 어떤 시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시 앞에 비동사 넣어서 어떻다라는 하다시처럼 쓰는 거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뭐 만들어 쓴다, 어떤 것을 만들어 쓴다 했습니다. 어떤 것. 예를 들어서 happy story 이렇게 하면 어떤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떤 시 뒤에 이름씨를 집어넣어서 다른 말로 하면 것을 집어넣는다 했죠. 어떤 것. 그래서 어떤 것을 만들어 쓰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밑에 나오는 문장 속에 어떤 시가 사용된 문장들 속에 이두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고 문장 속에 어떤 시들이 사용되어 있겠죠. 자, 먼저 첫 번째,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라고 묻고, 그 다음에 아니요, 그건 큰게 크지 않은데요. 그것은 작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은 크지 않고 작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일단 저것은 영어로 that이죠, that. 저것은 that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that은 여러 개가 아니니까 day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어떤 남자도 아니고요. 여자도 아니니까. 그래서 that은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that이 사용되는 문장은 it이 사용된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을 사용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은 큰 물고기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그럼 이제 문장 만들어 보면 되겠는데요.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원래 이게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였으면 묻지 않은 말인데, 이다라는 말이 묻는 말이 돼야 되니까 이니. 그래서 이다란 뜻이나 있다, 이다나 있다란 뜻을 가진 애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비동사니까. 문장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했죠? 뭐가 사용된 문장하고 하다시가 사용되는 경우하고 비동사가 사용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데 저것은 큰 물고기이다. 이다라는 말이 이니가 되었으니까 얘는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이 아니라 비동사가 들어있는 문장이겠죠. 오케이. 그래서 저것은 큰 물고기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Is that? 하면 되겠죠. Is that? That is 하면 묻지 않지만 Is that? That은 it하고 똑같은 규칙이니까 is it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Is that? 그 다음에 큰 물고기 셀수 있고 한 마리 두 마리니까 저것이라 했으니까 한 마리겠죠. 그래서 하나라는 뜻의 단어 뭐를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라는 뜻의 단어 어를 사용해야 되겠죠. Is that a big fish? 저것은 큰 big fish이니? Is it a big fish? Is that a big fish? 오케이, 큰 물고기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라니까 일단 No 하고요. 뭐야? 잠시만요. No라고 하고요. 아니에요. No. 그 다음에 그것은 크지 않아요. 오케이. 그것은 크다라는 말은 it is big이죠. 그것은 크다. It is big. big이 어떤 시니까? big이 어떤 시니까? 어떤 시니까? 크다 하고 싶으면 it is big 하면 될 텐데 크지 않다니까 거기에 not 넣으면 되겠죠. not을 집어넣어서 it is not big. 그 다음 그것은 작아요. it is small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떤 시들 한번 살펴보면 요런 것들이 지금 어떤 시죠? big 어떤 큰 small 어떤 작은인데 여기에 사용된 big은 어떤 시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뭐 만들고 있다? 어떤 것, 어떤 물고기, 큰 물고기가 되고 있죠. Is that a big fish? 그것은 어떤 fish이니? 큰 fish이니? 그래서 이 어떤 씨는
뭐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다. 어떤 PC를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it is not big 할 때는 이렇게 is big 하면 크다라는 말이었는데 not을 넣어서 not이 들어갔으니까 크지 않다라는 말이 되고 있죠. is not big. 그 다음에 여기 small 어떤 작은이란 말인데 앞에 be 동사 사용해서 작다라는 하다시처럼 쓰이고 있네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녀석도 볼까요? 두 번째 대화. 그 가방은 작은가요? 이랬어요. 그 가방은 작은가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니요. 아,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네. 그 가방들은 작은가요? 이랬더니 아니요.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니에요. 이러네요. 자, 그 가방들은 작니? 저 작은가요? 작니라고 묻는 거죠. 작니라는 말은 작다라는 말을 가지고 작다라는 말을 어떻게 바꾸면 묻는 느낌이 들죠. 작다라는 말을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규칙을 사용하면 작다라는 말은 장니라는 묻는 느낌이 들게 바뀌죠. 묻는 느낌이 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가방들은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됩니까? 그 가방들은 안만 길어봤자 여러 개죠. 여러 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방들은 안만 길어봤자 뭐 데이로 바뀌어서 여기에 대답할 때는 그 가방들이란 말을 또 쓰기가 귀찮죠. 아니요, 그 가방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닙니다. 이러면 가방들이란 말 너무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가방들 대신에 대답할 때는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을 사용해서 데이가 사용되겠죠. 아니요,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얘기하니까 여기에 얘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고 데이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데이 am입니까? 데이 is입니까? 데이 are입니까? 데이 are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될 비동사는 am, is, are 세 가지 중에서 are가 될 테니까 이제 이 문장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문장이 맞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가방들 다시 말해 그것들은 장니입니다. 그래서 are the bags small 하면 되겠죠. Are the bags small? 그 가방들 장니. Are the bags small? 만나 볼까요? Are the bags small? 그렇네요. Are the bags small? 그 가방들이죠. 그 가방들 다시 말해 이 자리에 데이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Are they small? 하면 그것들은 장니인데 데이 대신에 더 백스가 있으니까 are the bags small 이고요. 그 가방들은 작습니까? 라고 물어봤네요.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요.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이 아니에요. 더 백스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여기에 데이가 사용되고 있죠. 대답할 때이 데이가 사용될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아니라고 했으니까 일단 no 아니요 no 그다음에 그것들은 작은 가방들 어떤 것이 아니다. 여기에는 small이라는 말이 것을 꾸며주고 있죠. 어떤 것들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래서 no 한 다음에 they are not small bags 하면 되겠죠. They are not small bags. 그래서 are the bags small? Are they small? 그것들 작니? 그 가방들 작니? 그랬더니 no. The bags 대신 왔죠. The bags are not small bags. Bags, bags 자꾸 하니까 귀찮아서 the bags 대신에 they 해서 they are not small bags. 그래서 여기에 small이라는 어떤 시는 be 동사랑 같이 사용됐고 여기에 있는 small은 뭐를 만들고 있다? 어떤 거 여기에 있는 small은 어떻다? 그냥 are small 했으면 are 뭐 they are small 간단하게 생각하면 they are small 했으면 그것들은 작다인데 물어야 되니까 are they small 만들고 있죠. 그것들 작니? they가 the bags 했으니까 the bags are small are the bags small? No, the bags are not small bags. No, they are not small bags. 그것들은 작은 가방이 아니야. 이렇습니다. 오케이 다음 대화. 너에게는 작니? 그랬더니 그래 그 녀석은 작아 이러고 있습니다. 자 너에게는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is죠. 그러면 is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is, am, are 중에서 it is고 묻는 말이니까 is it 하고 똑같은 규칙이겠죠. is it small? 이러면 is it small?
small을 좀 선생님이 대충 썼네요. Is it small? 이렇게 하면 그것은 작니? 라는 말일 텐데, 여기에 그것이 뭐니까, 너에게니까, 여기에 it이 있는 자리에 너에게 your dog 집어넣어서 is your dog small? 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뭐 little 이런 거 써도 되겠고요. Is your dog little? Is your dog small?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너에게는 작니? 여러분들 생각한 그 문장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오케이, 그래서 Is your dog little? 그렇죠. Little도 작은, 어린 이런 뜻으로 쓰일 수 있죠. 어린, 작은. 그래서 Is it little? 그거 어린이. Is your dog little? 있습니다. 그럼 your dog도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에 it을 집어넣겠죠. 오케이, 그래서 어린이, 장니 그랬더니 맞다 그랬으니까 이번엔 yes.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그렇죠. 맞다 했으니까 yes. 그 다음에 it is 했겠죠.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 yes, it is little. 그래, 그 녀석은 어려. Your dog이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 거죠. 여기에 my dog 이렇게 들어가 되겠죠. Is your dog little? Yes, my dog is little. Yes, it is. Yes, my dog is little. 이렇게 길게 표현해도 되고요. 간단하게 하려면 my dog은 그 녀석이니까 yes, it is.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형은 키 크니?라고 물었는데 그래.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형은 your brother죠. Your brother는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한 명이고 남자니까 얘는 he죠, he. 그러면 여기에 he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는 is니까 여기에는 is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키 크냐고 물었으니까 이 문장은 is he tall?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Is he tall? 그러면 he가 뭐 대신 왔으니까 your brother 대신 왔으니까 is your brother tall? 이러면 되겠죠. Is your brother tall? 그래서 너의 형은 키 크니 맞는지 볼까요? 오케이, 너의 형키 크니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s your brother tall? Your brother를 he로 바꿔서 생각하면 Is he tall? 너의 형 다시 말해 누구? 그는, 그 남자는 키 크니. Is he tall? He 자리에 your brother 바꿔놓으면 Is your brother tall? 이렇게 되겠죠. 그랬더니 그래 키가 커 이렇게 얘기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키가 크다고 했으니까 yes 하면 되겠죠. yes. 그 다음에 he is tall 이렇게 하면 되겠죠. yes, he is. he는 뭐 대신 왔다? my brother. 너의 형키 크니 했으니까 그래 나의 형은 키 커. my brother 남자 한 명이니까 he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he is tall. 키가 크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는 이런 대화네요. 너의 여자 형제들은 키가 작니?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그 사람들은 키가 작지 않아. 그들은 키가 커. 이러고 있습니다. 자, 너의 여자 형제들은 영어로 your sisters죠. your sisters는 여자 여러 명이죠. 여자 여러 명. 여자 한 명이면 she일 텐데 여자 여러 명이니까 she가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죠. 그리고 they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는 they are 할 거고요. 얘는 지금 묻는 문장이니까 그들은 키가 작니?랑 똑같은 문장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키가 작니? 하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Are they short? 이렇게 물으면 되죠. Are they short? 근데 they 자리에 그들이 아니고 너의 여자 형제들이 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미리 예상해서 여기 숨어 있는 문장이 뭔지 생각해 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숨어 있는 문장은 Are your sisters short?겠죠. Are your sisters short? Okay, are they short? 하고 똑같은 문장의 규칙이죠. 그들은 키가 작니? Are they short? 근데 그들이 아니고 너의 여자 형제들이니까 Are your sisters short? Are they short? 하고 똑같은 규칙. 오케이, okay, 그런데 아니라 그랬으니까 일단 아니니까 No. 그들은 키가 작지 않아. They are not short죠. They aren't short 해야 되죠. Are not은 aren't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죠. They aren't short. 그 다음에 그들은 키가 커요라고 하고 싶으면 they are tall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y는 뭐 대신 왔다? My
sisters 대시와죠. My sisters are no. Are your sisters short? No, my sisters are not short. My sisters are short. Are tall. My sisters 자꾸 쓰기 귀찮으니까 they로 바꿔 쓰고 있죠. They are tall. 걔들은 키가 커. 오케이. 다음 어떤 시 사용된 문장? 이런 문장이네요. 너의 전화기 세 건이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너의 전화기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세 건이죠. 그것은 세 건이.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렇죠. 그것이라고 하고 있네요. 그것은 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낡았어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이 문장은 간단하게 너의 전화기 세 건이라는 문장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it을 넣어서 그것은 세 건이 하면 뭐예요? Is it new?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it 자리에 너의 전화기니까 요 자리에 your phone을 집어넣어서 is your phone new?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맞는지 볼까요? 너의 전화기 세 건이라고 묻고 싶으면 is it new? 하고 똑같은 규칙. is your new? 그렇죠. is your phone new? 네폰세 건이? 그랬더니 아니야. 이러고 있죠. no. 아니라고 한 다음에 그것은 새 것이 아니다. it is not new. 그것은 낡았어. It is old.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Is it new? 그렇죠. Is it new? Is your phone new? No, my phone is not new. My phone 대신 왔죠. Is your phone new? No, my phone is not new. My phone is old. 내폰 낡은 거야? 오래된 거야? 오래 썼어.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몇 살이니? 이러네요. 나이 묻는 표현 알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얼마나 나이든 하우나 올드한 묻는 말이니까 you are 묻는 말 만든 거 are you 하면 되겠죠. How old are you 했더니 나는 8살이에요. 대답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생각 먼저 대답해 보세요. I am 8 years old. How old are you? I'm 8 years old.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okay,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니? 그랬어요. 부모님은 parents입니다. parents, parents.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니? 젊은이란 어떤 시가 있죠? 젊은이란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들어서 묻는 말 하면 되겠어요.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들은 젊지 않아? 그들은 연세가 많으시다. 나이가 많으시다.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은 안만 길어봤자 여러 명이죠. 너의 부모님들 여러 명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묻겠어요. 데이죠, 데이. 여기다 데이가 나오고 있죠, 데이가. 데이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데이. 데이. 그러면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니? 라는 문장은 간단하게 하면 그들은 젊니? 하고 똑같죠, 이거. 그들이니까. 그들은 젊니? 하고 싶은 뭐예요? Are they young? 하면 되겠죠. Are they young? 그들은 젊니? 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young?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they 자리에 너의 부모님들이니까 너의 부모님들은 your parents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너의 부모님들은 젊으시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Are they young? 하고 똑같은 규칙. Are your parents young? 하면 되겠죠. Are your parents young? Are they young? 그 사람들 젊니? 그랬더니 젊지 않으니까 No. 한 다음에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나의 부모님 my parents 안만 길어봤자 they고 they are not young 하면 되겠죠. They are not young.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세요 하고 싶으면 they are old 하면 되겠죠. Are your parents young? Are they young? No. My parents are not young. My parents are old. 부모님들 여러분이니까 they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대화 그는 날씬하니 그랬더니 그래 그는 뚱뚱하진 않아 그래서 날씬하니 뭐였더라 뚱뚱하니 뭐였더라 날씬한도 무슨 시고 이것도 날씬한 어떤 시죠 그 다음에 뚱뚱하다라는 말이 없고 대신 뚱뚱한도 어떤 시죠 그래서 이 문장은 이런 표현하고 싶으면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라 비동사가 필요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날씬하니 하고 싶으면 그는 날씬하다가 he is thin이죠 묻는 말이니까 is it thin 하면 되겠죠 is it thin 그는 날씬하니 그랬더니 아 그래 그는 뚱뚱하지 않아 그러면 yes 그렇죠 is it thin 그랬고 그 다음에 그는 fat하지 않다 하면 되겠죠 그래서 he is not fat 하면 되겠죠 is it thin yes he is not fat he is thin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와우 뚱뚱한 것도 서러운데 왜 뚱뚱하냐고 막 그러네. 또 짜증나게 했습니까? 너는 왜 뚱뚱해? 이유 묻는 거죠. 이유. 그랬더니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왜 뚱뚱하니? 묻는 말인데 이유가 궁금하니까 여기에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거죠. 이 자리에는. 그 다음에 너는 뚱뚱하다를 너는 뚱뚱하니? 너는 뚱뚱하다는 누가다죠, 누가다. 근데를 너는 뚱뚱하니? 라고 묻는 말 바꾸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러고 있습니다. 오케이.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 뭐라 했어요? Because죠. 그러면 나는 먹는다. 어떻게? A lot이 많이. 이란 뜻이에요, 많이. 이 대화 한번 만들어 보면 이유가 궁금하니까 why로 시작하죠. why 왜? 그다음에 너는 뚱뚱하니? you are fat을 묻는 말 바꾸면 are you fat 하면 되겠죠. why are you fat? 너왜 뚱뚱한 거야? 그러면 내가 먹는다는 뭐예요? 내가 먹는다. I eat. 그렇죠. 많이. a lot. 이렇게 하면 I eat a lot 하면 내가 먹는다, 어찌 먹는다, 어찌 많이. 이 많이라는 말은 어찌시예요? 내가 먹는다, I eat a lot. 자, I eat a lot은 그냥 내가 많이 먹는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I 누가다죠? 이거 누가다? 이거 누가다죠? 누가다? I가 eat 한다. 그다음에 어떻게 a lot 많이 먹는다. 그럼 여기다가 뭘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 앞에 뭘 넣으면? Because를 집어 넣으면 Because I eat 하면 내가 먹기 때문에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먹기 때문에, 어찌 먹기 때문에, 많이 먹기 때문에 나는 fat해. 그다음에 여기 생략된 말은 I eat 이런 말이 생각, I am fat 이런 말이 생각됐어요. I am fat. Why are you fat? 왜 뚱뚱해? I am fat. 난 뚱뚱하다. Because I eat a lot. 내가 많이 먹기 때문에. Because I eat a lot이 이런 뜻이고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의 덩어리예요. Okay, why are you fat? Because I eat a lot. 많이 먹기 때문에 뚱뚱하지. Okay,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대화. 너의 방. 앞만 길어봤자 뭐예요? 앞만 길어봤자 너의 방. 다시 말해, 그것은 깨끗하니?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데 한 개죠. 이시죠, it. 그것은 깨끗하니? 저 너의 방. 그래서 앞만 길어봤자 뭐다? 그것, 이시 됐죠. 그것은 깨끗하니?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아니, 그것은 깨끗하지 않다. 더럽다. 이러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의 방 깨끗하니는 그것은 깨끗하니? 하고 똑같은 규칙이니까. 그것은 깨끗하다. 묻지 않는 말, 그것은 깨끗하다, it is clean. 얘를 묻는 말 바꾸면, is it clean? 이겠죠? is it clean? 그럼 이 자리에 그것이 your room 집어넣어서, 너의 방 깨끗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먼저 대답해 봅니다. 그쵸? it 자리에 your room 넣고, 순서대로 쭉 얘기하면 되니까, is your room clean? 하면 되겠죠? is your room clean? is it clean? 그거 깨끗하니? 였으면 is it clean? 너의 방은 깨끗하니니까 is your room clean?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그것은 깨끗하지 않아. No, it is not clean. It is dirty. 하면 되겠죠. It is not clean. It is dirty. 깨끗하지 않고 더러워. 계속해서 다음.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 이릅니다. 너의 양말들 여러 개니까 앞만 길어봤자 데이고요. 데이랑 같이 사용하는 be 동사는 are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양말 더럽니? 양말 싹스인데요.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이죠. 그것들. 데이. 그러면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라는 말은 그것들은 더럽니? 하고 똑같고요. 그것들은 더럽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것들은 더럽다를 만들고 나서 얘를 묻는 느낌이 들게 바꾸면 되죠. 그러면 그것들은 더럽다는 they are dirty고요. 그렇죠? they are dirty. they are dirty를 묻는 말 바꾸면 뭐가 돼요? are they dirty라고 물으면 되죠. are they dirty? 그것들 더러워요. 그러면 they가 your socks 대신 왔으니까 너의 양말들 대신 왔으니까 그래서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라고 묻고 싶으면 they 자리에 are they dirty라는 문장에 are they dirty라는 문장에 they 자리에 your socks 넣으면 되니까 Are your socks dirty? 그렇죠? Are your socks dirty? 너의 양말들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Are they dirty? 하고 똑같은 규칙. Are they dirty? 하면 그것들 더럽니? Are your socks dirty? 하면 너의 양말들은 더럽니? 그랬더니 아니야 억울해 더럽지 않아 이릅니다. 그러면 no. 저 your sock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They are not dirty 하면 되겠죠. They are not dirty. 그것들 깨끗해. They are clean 하면 되겠죠. They are clean. No, they are not dirty. Are your socks dirty? No, they are not dirty. They are clean. My socks 대신 왔죠. They는 my socks are not dirty. 내 양말들은 더럽지 않아. My socks are clean. 내 양말들은 깨끗해. 오케이, 그다음 다음 대화. 너의 가방은 무겁니? 그럽니다. 그렇죠. 너의 가방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그것은 무겁니?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그랬더니 아니 그것은 무겁지 않고 그것은 가벼워 이러고 있습니다. 무겁다 없고 무거운 이것도 어떤 시고요. 가볍다 없고 대신 가벼운은 배운 적 있죠. 가벼운도 어떤 시, 무거운도 어떤 시. 전부 다 이런 표현하고 싶을 때 하다시가 없으니까 비동사가 필요한 거고요. 자, 너의 가방은 무겁니는 그것은 무겁니 만든 다음에 그것은 아, 무겁다 묻지 않는 말 먼저 만든 다음에 이걸 묻는 말로 바꾸면 되죠. 오케이 okay, 그래서 그것은 무겁다는 it is heavy죠. it is heavy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묻는 말로 묻는 느낌이 it is heavy를 묻는 느낌 들게 하면 is it heavy고 그 다음에 it 자리에 your bag 너무 넣으면 되니까 is it heavy? it 자리에 your bag 넣으면 되는 거예요. is it heavy? and your bag 넣으면 되니까 is your bag heavy? 하면 되겠죠? is your bag heavy? 네 가방 무겁니? is it heavy? 네, 그것은 무겁니 하면 is it heavy였는데 너의 가방은 무겁니니까 it 자리에 그것 다시 말해 너의 가방 집어넣으면 됩니다. Is your bag heavy? 그랬더니 아니 no 아니야 무겁지 않아. 그것은 무겁지가 않다. Your bag, my bag 대신에 it이죠. It is not heavy. 그것은 가볍다. It is light 이런 식으로 대화가 진행되면 되겠죠. Is your bag heavy? Is it heavy? No, it is not heavy. It is light.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대화. 그 코끼리들은 가볍니? 그럽니다. 그 코끼리들이 가볍니? 그렇죠. 그 코끼리들 안만 길어봤자 그 녀석들이죠. 데이죠, 데이. 데이하고 함께 사용되는 비동사는 알고요. 그럼 그것들은 가볍다를 먼저 만듭니다. 그것들은 가볍다. 묻지 않는 말. 그것들은 가볍다. They are light. 물어야 되니까 they are light를 묻는 느낌 들게 하면 are they light 하면 되겠고요. they 자리에 the elephant 하면 되겠죠. the elephant 여기다 s 붙이면 여럿이란 표현이 되죠. 그래서 그 코끼리들은 무겁니라고 묻고 싶으면 are they heavy? 아, are they light 자리에 they 자리에 the elephant 집어넣어서 뭐예요? are the elephants light? 그렇죠? are they light? 그것들 가볍니?였으면 are they light인데 코끼리들은 가볍니 하니까 are the elephants light? 뭐였죠? 코끼리들이 가벼울 리는 없죠. 무거운 녀석들이죠. 그래서 아니요, no. 그 녀석들, the elephants 대신에 the elephants 또 쓰기 귀찮으니까 안만 길어봤자 쓰겠죠. 안만 길어봤자 뭐예요? they죠. 그래서 they are not light 이죠. they are not light. 가볍지 않아, light하지 않아. 걔들 heavy해. they are heavy. are they light? 그것들 가볍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데이 자리에 코끼리가 있으니까 데이를 빼버리고 the elephant 놓고 대답할 때는 데이를 쓰고 있네요. Are the elephants light? No, they are not light. They are heavy. 무거워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이번에 그 동굴은 어둡나요? 라고 했습니다. 그 동굴은 어둡니? 그랬더니 그래 어둡지. 동굴인데 뭐 환하게 밝을 리가 있겠니? 그 동굴 안만 길어봤자 하나고 남자 여자 아니니까 it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어둡다 묻지 않는 말 it is dark죠. 그러면 it 자리 이거를 묻는 말 바꾸면 뭐가 될 거고 is it dark가 될 거고 it 자리에 the cave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동굴이 어둡니라고 묻고 싶으면 is the cave dark? is it dark? 그거 어둡니? Is it dark? 그 동굴 어둡니? Is the cave dark? Is it dark? Is the cave dark? 오케이 okay, 그랬더니 맞아요. 어두워요. 그러니까 yes,
It is 뒤에서는 정말 yes, it is dark. Is the cave dark? Yes, the cave is dark. 동굴은 어둡지. 화날 리가 있겠니?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그 책은 슬프니 그책안 반기려봤자 잇이죠. 그냥 그것은 슬프다. It is sad. 묻는 말이니까 is it sad 하고 물음표. 그러면 it 자리에 더묵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책은 슬프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the book sad? Is it sad? 슬프니? 그랬더니 그래, 그거 슬픈 스토리야. Yes. 스토리 셀수 있고 하나죠. 그래서 어가 들어갈 겁니다. Yes, it is a sad story. Is the book sad? Yes, it is a sad story. 그다음에 상대방이 안부를 묻고 있어요. 안부 묻는 표현. 너 어떻니? How are you? 였죠. How, 어떤 상태인지 묻는 거죠. How are you? 했더니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러면 나는 행복하면 I am happy인데 행복하지 않으니까 나 집어서 I am not happy. 해피하지 않은 이유가 숙제가 많아서 I am tired 이렇게 얘기하네요. How are you? I'm not happy. I'm tired. 오케이. 그다음에 이번에는 바람이 강하니라고 물었어요. 바람이 강하니 그랬더니 그래, 그것은 강해. 그것은 약하지 않아. 그 바람 안만 길어봤자 하나고 이시죠. 그러면 그것은 강하다. 묻지 않는 말. It is strong. 이걸 묻는 말 바꾸니까 묻는 느낌이 들게 하려면 it is를 is it 하고 strong 집어넣으면 되겠죠. Is it strong? 그러면 it이 the wind 대신 왔어요. 그 바람 대신 왔으니까 is the wind strong? Is it strong? Is the wind strong? 오케이. 그랬더니 강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yes, it is strong. 그 다음에 약하지 않다니까 it is 약하니 뭔지는 알아야죠. It is not weak. Is the wind strong? Yes, it is strong. Isn't the wind 대신 왔죠? Yes, the wind is strong. The wind 대신 또 왔죠. The wind is not weak. 바람이 약하지가 않구나. 강하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했어요. 그 의자들은 약한가요? 그랬더니 아니요. 의자들은 약하지가 않고 강합니다. 그 의자들 안 만져봤자 데이고 데이랑 같이 사용하는 비동사는 비동 아 알죠? 그것들은 약하다부터 만들면 they are weak. 묻는 말 하려니까 are they weak? 라고 물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더 chairs 집어넣으면 되겠죠. 오케이. they가 의자들 대신 왔으니까 더 chairs 집어넣어서 그래서 그 의자들이 약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Are the chairs weak? Are they weak? The chairs 안만 길어봤자 they죠. Are they weak? Are the chairs weak? 그랬더니 아니야 약하지 않아. No, they are not weak. 약하지가 않다. 그것들은 튼튼해요. They are strong. 전부 다 어떤 시가 사용됐으니까 문장마다 비동사가 보이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가 사용된 문장 쭉 익혀봤습니다. 어떤 시 사용 방법 정리하면 이렇게 어떻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비동사랑 같이 사용되는 거죠. 비동사랑 같이 어떻다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보면 여기에 이렇게 어떤 시, 어떤 것을 만들기도 하죠. 어떤 가방, 작은 가방, not이 있으니까 작은 가방이 아니다. not small bags. 오케이.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만들거나 어떤 비동사랑 같이 어떻다를 만들기도 한다라는 게 어떤 시 사용법 두 가지였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꼼꼼하게 동영상 공부하고 그 다음에 클래스 카드에 있는 문장들 익히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